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끼리 싸우다 한 명이 의식불명에 다쳤습니다. 쉬는 시간에 몸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1교시를 마친 뒤 쉬는 시간이었던 오전 9시 48분쯤 5학년 A군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반인 B군과 친구 문제로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자꾸 치고받고 했어. 이렇게 등도 사는 데 때리고 배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그랬대. 근데 그 아중에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로 맥박과 호흡은 회복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복도에 교사들이 없었고 CCTV도 설치되지 않아 경찰은 B군과 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던 주변에 있던 애기들 그 부모 동의 하에 다시 받아야 되고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성년자라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도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